안녕하세요, 픽브러스입니다. 자동차 엔진 온도가 적정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면 연비, 출력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냉각수, 라디에이터 그릴, 고출력 차량의 경우 보닛의 구멍까지 뚫어 튜닝을 하는 등 엔진 온도를 낮추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저희는 그럼 엔진 온도는 무조건 낮으면 좋은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엔진 온도가 낮으면 자동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실험을 해볼까 합니다. 냉각수를 조절하는 서머스탯을 제거해서 최대한 낮은 온도의 냉각수가 엔진에 흐르게 하고 엔진룸에 배스킨라빈스산이 아닌 공장상 드라이아이스 한 상자를 넣고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의 온도가 낮아지면 성능이 더 좋아질지 아니면 오버히트처럼 오버프로즌으로 연비와 기타 성능에 영향을 줄지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빠지죠. 네, 저희 그 서머스탯 작업은 지금 끝났어요. 끝났고 그 엔진 룸 온도까지 좀 최대한 최악으로 내리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드라이아이스를 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 이거 야, 되게 큰 거 같은데? 아닌가? 와, 이게 통짜네. 아이고 씨. 이거를 저희가 뭐야? 녹는 거지? 녹는 소리 같아. 이거 고장 나는 거 아니야, 차? 네, 이거 고장 나는 거 있어요. 버스 타고 와. 자. 아, 이거 되게 크네,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야? 이글루인데, 이글루? 작년엔 겨울에 샀던 건 좀 작은 거였는데, 이건 너무 큰 거 아니니? 어휴, 이게 안 들어가는데. 뭔 소리야? 이래도 되나 싶다. 됐어. 어이, 괜찮으려나? 이게 뭐, 이거. 이제 차가워가지고. 소리가 소리네. 됐다, 됐다. 나 갈게, 나 갈게. 자, 출발하겠습니다. 총 20바퀴. 기분 탓인가? 시작부터 소리가 이상한 것 같지? 계기판에 경고등은 따로 없습니다. 근데 아까에 비해서는 그 냉각수 온도, 흡기 온도 차이가 어쨌든 낮아요. 지금 처음보다는 좀 올라가긴 해서 냉각수가 66도, 흡기가 26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주행을 했을 때는 냉각수가 86까지 올라갔었고 흡기가 제가 알기로는 한 32인가? 30대까지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주행을 했을 때 느낌적으로는 그 이게 뭐 드라이아이스의 영향인 거는 모르겠지만 약간의 그 진동과 소음은 조금 더 생기긴 했어요. 미세하긴 하지만. 네, 이제 10바퀴째예요. 절반. 네, 이제 15바퀴째를 돌 거거든요. 네, 15바퀴째. 총 6바퀴 남았습니다. 지금 냉각수 온도는 72도가 최고예요. 그 이상은 아직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흡기도 26도, 이게 최고였고 더 이상 올라가진 않아요. 냉각수는 확실히 온도가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아까 86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최대 올라간 게 72도까지밖에 올라가진 않아서 14도나 차이가 나는 걸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 그리고 약간의 진동이나 소음, 그리고 중간에 뭔지 모르겠지만 차가 한두 번씩 울컥거린다는 그런 느낌은 받긴 했었거든요. 이게 엔진 온도가 낮아서, 그러니까 적정 온도로 올라가지 못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증상들이 중간에 이제 한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 네, 이제 마지막 20바퀴 돌고 들어가서 주유량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시동부터 끄고. 네, 저희 지금 두 번째로 지금 똑같이 20바퀴를 돌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주행을 하고 와서 보닛을 열면은 원래 안에 열이 느껴지는데 지금 열이 없어요? 없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드라이아이스 그대로. 어, 이거 그대로 있구나. 아, 약간 녹긴 녹았는데, 야, 이거 그대로 있네. 이게 너무 차가워서 뭐 쇠 같은 데 닿으면은 소리 나는 것 같더라고. 네, 일단 지금 드라이 아이스는 약간 녹긴 했는데 거의 그대로 남아있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넣어볼게요. 주유량 한번 확인해서. 네, 우선 첫 번째 천부터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을게. 네. 천은 그냥 부을게요. 이게 천은 아까 그냥 쭉 들어와서. 네, 지금 천 넣고 5분 뒤에 5분 간격으로 두 번 더 넣어서 최종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두 번째 통 부어보겠습니다. 됐어. 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확실히. 여기 앞에 있구나. 됐어. 이거 비교를 제가 그 좀 평평한 데서 해야 되니까 트렁크 좀 열어서 좀 놔둘게요. 보시면 요게 이제 그 저희가 그 서머스택과 드라이 아이스, 요게 아까 제가 처음에 써놨던 일반. 보시면 요 정도 한 50mm 정도 나는 것 같은데? 맞나? 그래도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한 마디까지는 아닌가? 약 한 마디 정도. 지금 처음에 일반,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서머스택과 드라이 아이스, 엔진 온도가 낮았을 때 요렇게 차이가 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엔진 온도가 낮아지니 오버히트처럼 연비가 나빠지고 진동과 떨림 또한 발생하였습니다. 사실 엔진 또한 사람과 같이 적정 온도가 유지가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 더 많은 연료를 분사하게 되어 연비가 떨어지고, 낮은 온도로 인해 연료가 제대로 폭발하지 못해 떨리는 현상까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진열을 식혀주는 냉각수 또한 무조건 낮은 온도가 아닌 적정 온도의 냉각수가 순환되고 있으며, 썸머스탯이라는 부품이 바로 이런 냉각수의 순환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엔진 온도 게이지가 H에 가까워지는 것이 차에 안 좋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분이 익히 아시고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오늘부터는 H만이 아닌 C 쪽에 또한 관심을 갖기 바라며, 만약 아무 이유 없이 연비가 나빠지고 온도 게이지가 낮게 유지된다면 가까운 정비소에 방문하셔서 점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